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뭐 BTS, 블랙핑크, 그런 아이돌의 노래, K-POP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런 K-POP 노래도 좋지만, 예쁜 노래, 아름다운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노래들을 자주 듣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사가 예쁜 한국 노래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비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예쁜 한국 노래가 많은데,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노래를 들어볼 기회가 잘 없고,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어떤 가수가 좀 좋은 가수인지, 유명한 가수인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좋은 한국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스타일의 한국 가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는 완전히 그냥 저의 취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들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그 중에서 혹시 뭐 배울 만한 문법이 있거나, 뭐 표현이 있거나, 뭐 조금 어려운 단어, 들이 있다면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공부 중심은 아니에요. 좋은 노래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으로, 재미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볼 노래는요, 몽미라는 가수의 나를 떠나가던 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수 이름이 조금 발음이 귀엽지요? 몽미라는 가수예요. 몽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정말 정말 좋아하던 인디 밴드입니다. 이 가수의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곡 중에 하나인 나를 떠나가던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떠나가다. 떠나가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떠나가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일까요? 아마 이별, 헤어지는 것,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를 떠나가던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떠나가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 나를 떠나가는 뒤에 n이 와야겠죠? 나를 떠나가는 너. 나를 떠나가는 사람, 아니면 나를 떠나가는 그때, 그 시간, 뭐 나를 떠나가는 날, 뭐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를 떠나가는으로 하면 지금 시간을 말하겠죠. 지금 막그 사람이 바이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떠나가는 너라는 표현을 쓸수 있지만, 이 가수가 몽니가 나를 떠나가던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던이라는 문법은 우리 외국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이 던이라는 건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과거. 예전에. 그 헤어질 때, 지금이 아니에요. 예전에 헤어질 때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아직 잊지 못한 거죠. 그 시간을, 그 모습을, 그때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말하면 우리 던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느낌으로 말할 때, 그때의 느낌으로 말할 때, 우리 그 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어에 있는 좀 특별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던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때 이별하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다시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기 이제 가사를 보면요. 사랑해, 내 귓가에 들려와. 하지만 너는 내 곁을 떠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가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시옷이 붙었는데요. 귓가라는 건요. 귀가 있으면 주변, 귀하고 가까운 곳, 그곳을 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 여기는 귀. 그래서 귀 가까이에 사랑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가에 들리다. 어떤 뜻일까요? 아직?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난 아직도 지금 같아요. 그런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눈가라고 쓰면 눈 가까이에. 그래서 뭐 눈가의 눈물. 눈 주변에 눈이 눈물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쓸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입 주변에, 입 가까이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는 바다. 바다도 받침이 없기 때문에 스를 쓰고 바닷가 이렇게 쓰죠. 바다 근처에, 뭐 바닷가에 뭐 맛집이 많아요. 이렇게 쓸때 바닷가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가. 하지만 너는 내 곁을 떠나고 붉어진 너의 눈가, 여기 나왔죠? 눈가. 눈가에 눈물 때문에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서 슬퍼한대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던 내 모습에 나는 울었고, 위태로워지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안녕하는 이 모습에 나는 막 울었어요. 울었고, 그런데 위태로워지다, 위태롭다 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위태로워지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위태로워요. 위태롭다라는 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볼때저 사람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쓸때 위태롭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아어여지다를 썼죠? 아, 어, 해로 쓸까요? 해, 지다. 점점 그렇게 되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점 그런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 위태로워지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우리 뭐 사랑했고 행복했고 다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혼자 놓고 갈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인데, 사랑했었는데,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기가 좀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너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너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너무 많이 널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너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지금은 나는 너가 떠나는 걸 보고 있지만, 만약에 너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너무너무너무 힘이 들면, 나한테 와. 어떻게 말해줄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해줄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미워질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밉다. 미워. 너 미워. 할때그 밉다예요. 너 싫어. 근데 약간 밉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진짜 싫어라는 뜻이기보다는 조금 뭔가 서운해요. 그런 기분? 약간 애기들이 엄마가 장난감 같은 거안 사줄 때,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초콜릿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줄때막 엄마 미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기분이 그런 밉다라는 기분인데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못해서 조금 기분이 상했을 때, 조금 기분이 불편할 때, 그럴 때 우리 밉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밉다, 그 때문에 워가 된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배운 아, 어, 해, 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진짜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점점점 별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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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때 어떻게 말해요? 밉다, 미워, 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미워질 때 아마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나 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한테 갔나 봐요. 3번으로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미워지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미워지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미워질 때. 또 외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외로움에 지쳐. 외로움에 지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롭다라는 기분하고, 외롭다는 언제 느끼는 기분이에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혼자 있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외롭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외로움에 지치다. 라는 단어는요, 지치다. 뭘 너무 많이 해서, 오래 해서, 힘들어요.
그런 기분이 지치다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친구랑 자주 싸웠어요. 그럴 때, 아, 이제 더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기분을 우리 지치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요. 매일매일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어. 진짜 안 되겠어.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외로움에 지쳐서 삶이 너무 힘겨울 때, 힘겹다. 힘들다랑 비슷한 단어인데요. 힘겹다. 힘들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치다라는 감정이 포함된 단어가 힘겹다예요. 그래서 외로움에 지쳐서 너무 삶이 힘겨울 때, 그럴 때, 또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되돌려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러면 언제든지 너무 많이 널 사랑하는 나.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표현이지요.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사실 그 마음이 너무 진심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또그 목소리, 이 몽니 가수의 그 목소리가 엄청 슬프게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더 슬픈 감정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단어들, 우리 몇 가지 단어를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가사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이 몽니라는 가수의 목소리에 이 부분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본 단어들 몇개 있었죠? 우리 감정 표현이 몇개 있었는데요. 밉다, 너 미워, 그리고 또 외롭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외롭다. 그리고 힘겹다. 힘든 감정인데, 힘든 것에서 약간 지치다. 지치다라는 감정이 포함된 그런 표현이었어요. 또 위태롭다라는 단어도 하나 배웠지요? 위태롭다. 위험하게 보여요. 위험한 것 같아요. 위태롭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목숨이 위태롭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위험해 보여요. 그쵸? 그럴 때 느끼는 기분도 위태롭다. 높은 곳에서 춤을 추니까 위태로워 보였어.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 감정 표현과 오늘 배운 단어, 그리고 던이라는 문법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노래, 더 아름다운,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I know.